자, 그러면요, 그냥 토크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급 컨텐츠 남기는 건데, 그 국정감사. 그 국정감사는요, 그 정말 말 그대로요,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해서 감사, 감찰 이런 걸 진행을 하는 일종의 뭐가 연례 행사죠. 근데 보통 뭐 이런 거 감사 뭐 조사하고 이런 거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형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 우리 입장에선 좀못 미덥기도 해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뭐 언제 뭐 일을 좀 우리가 100% 만족할 만큼 뭐 제대로 한 적이 있겠어요?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공개청문회예요. 정말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감찰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국감이라고 하죠. 이 최초 시작은 의회 정치, 그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현대 의회 정치의 시작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영국으로부터, 그 영국은 근데 입헌 군주고, 근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제죠. 그래서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 그 제도적인 정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 국정감사를 형태로만 따왔어요. 그 대한민국 국정감사를 형태로만 따왔기 때문에, 그 뭐냐, 그좀 약간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그래서 그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부 행정학자들은 조선에서 사헌부가 있다, 약간 이렇게 주장은 해요. 근데 사헌부는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그 부서기는 해요. 하지만 시정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응. 그리고 조선 황제의 경우 그 군주들이 해외 막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 기록들이 실록에 있잖아요. 사관들이 사초에 기록하고 죽은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근데 그 그나마 세종 때요, 가족 산후 휴가제가 있어요. 가족이 출산을 하면 그 휴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정감사의 시초가 조선? 이라고 하더라도요, 조선은 의회 정치가 아니잖아요. 절대왕정에서 이런 감찰하고 감사가 제대로 될 리는 없죠. 어명이 더 위에 있거든. 어쨌든 그냥 감찰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학적 접근일 뿐이에요, 사헌부는. 어쨌든 이런 국정감사는요,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의회가 조사단을 수립을 한다, 이거 정도예요. 그냥 이거 정도여가지고, 그냥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사헌부 감찰 이런 거는요, 제도 자체는 그래 국정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단 구성에 조선시대의 의회 시스템이 딱히 없죠. 의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의정부는. 그래서 국정감사의 원조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현대 이 의회 정치에서의 그 국정감사의 시초는 영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영국 국정감사는요, 전범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지금의 그 입헌 군주 정치가 정립이 된게 명예혁명 때잖아요. 그리고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영국 국왕은
제임스 2세였어요. 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가 있었죠. 근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지나치게 영국 성공회를 강요를 했다는 거. 영국의 그 국교를 강요를 했다는 거. 거기서 시작을 했, 그게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원인 중 하나였는데, 제임스 2세는요, 좀 약간 특이해요. 가톨릭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도 압박했고 성공회도 압박했어요. 근데 가톨릭, 성공회, 청교도 이세 종파 사이에서 계속 피터지기 싸워요. 근데 그 와중에 의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청교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영국 의회 중에 성공회가 좀, 영국은 성공회 인구가 많아요. 영국 본토는.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가톨릭이에요. 왜냐면 아일랜드 쪽이 원래 가톨릭인데, 아일랜드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은 그래도 나는 영국으로 남고 싶다 해서 북아일랜드로 남은 거거든요. 그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그 집안은 그 여기서 독립했던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아일랜드 독립전쟁 그 시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제임스 2세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영국 의회가요, 그 권력이 약간 좀 위기를 느껴요. 근데 이제 제임스 2세의 첫째 딸인 메리 공주가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요, 그 왕의 사위잖아. 왕의 사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대에게 영국 국왕의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영국으로 와라. 그리고 이 오렌지 공 윌리엄이 네덜란드 가요. 네덜란드도 개신교 국가잖아요. 그래서요, 네덜란드하고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이 예전에 그 무적함대 사건 때 네덜란드를 영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덜란드가 그 이후 이제 동남아 쪽으로 뻗어나가니까 영국이 그때 좀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랬는데 네덜란드가요, 네덜란드가 약간 이 가톨릭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톨릭 체제를 밀어붙이면 바다 건너 네덜란드가 위험한 거야.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받거든요. 요즘 그때 당시의 그 외교적 상황은.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오렌지 공 윌리엄이 영국의 그 의회의 그 소환 요구를 오케이 콜 해가지고 배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윌리엄 3세로 즉위하게 돼요. 그리고 제임스 2세가 폐위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뭐냐, 예전에 찰스 1세를 죽였잖아요. 그때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게 청교도 혁명이었고, 일단 폐위는 돼요. 그리고 그 권리 장전을 이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후 1689년 3월에 제임스 2세가 이제 저기 스코틀랜드로 가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가톨릭 신자들하고 연합해서 유혈 사태를 일으켜요. 근데 영국 의회가 그래? 그럼 가톨릭 신자 몽땅 때려잡자 하려고 했더니 약간 이번엔 프랑스가 제임스 2세하고 같이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는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 프랑스가 그 칼뱅의 그 종파가 그런 그 생긴 나라긴 하지만요. 프랑스는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아요. 그 나폴레옹 1세도 가톨릭 신자였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에서 계속 그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스페인하고도 예전에 그 펠리페 2세의 그 무적한데 그 시대를 넘었는데도 또 9년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때 스페인하고의 9년 전쟁은요, 이 조금 시대가 그 약간 이거는 미국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추진한 일에 관해서 취소나 책임 규명 등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조사의 성격을 띈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요, 제임스 2세를 자른 것부터가 그 제임스 2세의 입장에서는 내란이거든요. 영국 의회가 내란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의회가 이겼잖아. 그래서 내란이 안된 거예요. 혁명이 된 거야. 이기면 혁명이고 지면 내란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사건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보여주기식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 의회 자체가 기존의 국왕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게 돼요.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완벽한 입헌군주정으로 가게 되면서 영국은 그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감사원 구조에 좀그 국정감사를 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실시는 하게 돼요. 그 미국은요, 국정감사라 부르진 않아요. 그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을 했던 그 13개의 주가 있죠. 그 동부 지역에 13개의 주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영국 제도를 따라서 조사만 했고 이에 대한 처벌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영국하고의 그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1700년대에 이 독립전쟁을 하면서요, 되게 그런 자잘한 비리 요소들이 엄청나게 터진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규명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조지 워싱턴 그 독립군 최고 사령관의 그 지휘로 막 독립을 해. 그래서 국가 틀은 갖췄어. 근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부정기적인 정치 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헌법에서 국정감사 개념은 딱 빼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상시 청문회 제도, 미국형. 그래서 정치적인 매장 수단으로 좀 악용이 돼요. 근데 이후 역시 미국도 제도를 투명화시키고 계속 개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가 이런 국정청문회예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시작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설치를 하고 공표를 해요. 그리고 1921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의 감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영국과 함께 근대적 정당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민주당. 그렇다 보니까 이 청문회가 한번 일하면 겁나게 빡세요. 후보자가요, 아주 굉장히 사소한 도덕적 결점이 있어요. 막 술집에서 그냥 누군가를 한번 만져. 이것도 청문회에서 태클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무자비하게 물어 뜯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참그 정말 살벌한 미국 청문회. 그래서 한번 꼬투리가 잡히면요, 그때마다 몇 명씩 옷 벗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래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제 미국이 행하는 그런 국정감사에 좀 좋은 점들만 좀 걸렀어요. 그래서 기획형 국정감사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그 장점이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은요, 2003년 현 기준으로 대한민국밖에 안 해요. 1948년에 대통령제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때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의 삼감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헌헌법 때는요,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상시 청문회 제도가 있고, 이 국회의원들이 상시 청문회 제도를 좀 약간 악용을 해. 악용을 할 것을 대비를 해서 약간 의회 수사기관인 감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제헌헌법의 제정에 참가를 했던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 기관으로 변경이 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국정조사 시스템하고 미국식의 청문회 이 모습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주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해요.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뭐냐?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수부대를 나왔잖아요. 군수부대를 나와가지고 1년에 두번 군수통합지도방문이 있어요. 군수통합지도방문. 그 군수지원태세에 대해 확인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그 군수통합지도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전반기에 한번 있고 후반기에 한번 있어요. 1년에 두번 겁나게 털어요. 부서별로요. 1년에 두 번씩이요. 그 군수통합지도방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군수부대 나왔으니까, 그 지금 채팅방에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미필이라서 제가 뭐 그렇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상급 부대에서 감사가 와요. 네, 모범생님 오랜만이에요. 상급 부대에서 감사가 와서 뭐 군수 지원, 군수과. 군수과가 제일 힘들어요. 군수 부대다 보니까 군수과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원 통제과가 두 번째로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부대에서도 좀 비슷하게 운영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뭐 인사과라든지 그 정작과라든지. 하여간 부서별로 다 털려요. 이 군수통합지도방문 하면요, 그 여러분들 그 생활관 가면요, 생활관에 총기가 보관돼 있잖아요. 그 총기 다 산단 분리해야 돼요. 님 얘기한 거예요. 그 총기 다 산단 분리시켜요. 총기 다 산단 분리시켜서 이 총열 그리고 총기 내부에 있는 그 부품들 있거든요. 그런 거다그 총기 닦은 거 굳이 닦은 거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총기 그것 때문에 총기 닦아야 돼요. 총기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맨날 닦아야 돼.
기름 묻혀서 다 닦아야 돼요. 그 거즈 묻혀서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 총열한 그 총기가 그 발사되는 그통그길 안에 다 그거 집어넣고 일일이 닦아야 돼. 총기 분리해가지고. 하여간. 근데 간부들 거를 우리가 왜 닦냐 이거죠. 물 넣으면 녹슬죠. 당연한 얘기를. 하여간 그렇게 군수통합지도 방문이 1년 두번 있어요. 그리고 부서별로 겁나게 털려요. 훈련 태세까지 확인해요. 심하면 훈련 태세까지 확인을 하니까 상황 걸어요. 상황 걸고 군장 쌓아야 돼. 최악의 경우는 군장 쌓는 그런 훈련 그런 준비 태세까지도 확인해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하여간 그 속된 말로요 졸라게 털리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걔들 그 준비하고 털리느라 까이느라 고생 좀 했다 하면서 참모부 애들이 휴가 좀 주더라. 근데 웬걸? 나는 그 군수통합지도 방문과 관련해서 휴가 준적한 번도 없고요. 전반기 후반기 집중정신교육? 나는 그런 거라도 좀 그래도 나름 그 담당이잖아요. 참모부에서 이런 거그 인원들 챙기고 그것도 나 표창 한 번도 없었어. 집중정신교육 그런 것도 표창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서 그런 그 뭐냐 그 군대에서 그런 그 뭐냐 집중 이런 그 감사식으로 그런 털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술훈련 보상받은 적나한 번도 없어. 참모부 행정 그 소대 행정반에서 나만 뭐못 받았어요. 표창 받은 적나한 번도 없어요. 네, 나 행정병이었어요. 어쨌든 아우 갑자기 이게 그 군대를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아우 내가 다 화가 다 나네요. 어우 야 씨. 어쨌든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획형 감사 제도를 시행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일정이 막 너무 빡빡하다 하면서 그 수박컷 탈그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서 이런 크래커 있어요. 이런 크래커가 만약에 겉에 포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크림만 핥아. 겉에 묻어있는 크림만 핥아. 그러고 끝나?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에 찍어서 먹기라도 해야지. 응? 그래서 상설 국회 제도가 정착이 된 거예요. 좀 약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년 가을마다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는 왜 미국처럼 상설감사 안 하냐 하는데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정부 요인들이 임명할 때마다 그냥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요, 원래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자리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대통령 바뀔 때요, 왜 각종 장관들 왜다 인사청문회 하냐면요, 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그 걔도 한 부서의 장관인데, 그이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프로필을 좀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청문회는 한다. 청문회는 하는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막그 각종 그 장관들 그 장관들 막 프로필 까면서 막 사람을 무슨 매장시키려고 해. 응. 어쨌든 그거 한나라당이 만든 것 같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알 권리 좀그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거 참여정부 시대 때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국정감사 제도가 한번 폐지된 적이 있어요. 10월 유신. 10월 유신 때 폐지됐다가 이제 제6공화국 때 부활된 거예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그리고 팬가입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냐면요.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은. 네. 원래는요,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입법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행정부는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단독으로 법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시기의 약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아문 대통령 자서전이 나온다고요? 네, 오랜만.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이 행정부 법안 상정 자체가 봉쇄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이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책을 실현을 하려면 법안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행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상정을 못해요. 아, 서울요 오늘 최저기온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내가 몇 시간 전에 판교에 있었는데, 판교에서 한 십몇 도였나? 그 판교 바람 많이 불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렇구요. 그쵸, 거기는 공기가 찰 거예요.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법안 제출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보다요, 행정부가 입법을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키면 폐기된 거는 다르다랑 똑같은데 의원만 입법을 할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국정감사는 장관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돼요. 그 국정감사는 장관까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엄청나요. 그래서 행정부가요, 평상시에는 국회의원들 눈치 안 보다가요, 1년에 한번딱그 10월에 국정감사만 하면요, 막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어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막 이래.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문제는요, 국회의원들이요, 이각
분야에 대한 실무를요, 공무원이나 해당 기관 직원보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그 선동열 감독 국정감사 했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들?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선동열 감독, 물론 선동열 감독도 솔직히 떳떳하다고 하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좀 꺼림칙한 모습이 있기는 한데, 이 야구 좀 안다는 사람들, 야구 좀 안다는 좀 약간 준 전문가들, 저도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죠. 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나름 그런 야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진짜 이 야구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선동열 감독의 그 국정감사를 보면요, 참그 물어보는 국회의원들도 참 돌머리 같고, 대답하는 선동열 감독도 참 돌머리 같아. 이게 팩트예요. 그냥 정치질이야. 그렇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야구 관련 국정감사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렇고요. 재벌 총수들을 국정감사 증인들을 소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총수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을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총수들이 못갈 경우 이제 계열사 사장이나 부회장들을 대신 출석을 시켜요, 대리인들을. 근데 2015년 9월 17일이에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직접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의 현황, 계획, 그리고 본인의 경영 철학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밝힌 거야. 그리고 롯데그룹 왕좌의 날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와야 될 이유가 그 롯데그룹에서 왕좌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건 나도 동의를 해요. 로마가 원로원 수천 명이었던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출석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겁나게 깠어. 아주 그냥 학생 불러놓고 선생님이 그냥 아주 그냥 잔소리 하듯이 하다가, 신동빈 회장이 나름 그래도 회장인데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됐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요, 재벌들은요, 그러니까 그 기업 총수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그 자신의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는 게그 자기들 일이잖아. 어쩌겠어? 신 회장은 그냥 국회 가서 또 자기 일한 거야, 자기 영업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요, 작년에 2017년에는요, KFA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각종 논란과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KFA가 국정감사를 받았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그룹이 있고 일본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교류 문제 때문에 일본말이 아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롯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롯데가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롯데는요, 어떻게 보면 일본 색깔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와서 그냥 따로 놀아요. 우리나라 와선 따로 놀아요, 진짜. 뭐냐? 여러분, 일본에 롯데월드 있는 거 봤어요?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응? 롯데가요, 놀이동산 사업, 응? 롯데월드 타워 이런 거 우리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거의 없다기보다는요, 이게요, 원래 기업들이요, 다른 나라 가서 그 기업이 크려면요, 그 나라에 맞춰야 돼요. 그 한국 별다방 그 서비스, 한국에 그 맞춰서 서비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이소는 그 전범하고 거의 관련 없을 거예요. 다이소 그 매장 가면 그런 거 설명했어요, 다. 그렇구요. 어쨌든. 그래서 2017년에는 KFA도 국정감사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요, 작년에 아프리카 TV의 대표이사인 케빈님도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아니 뭐 저는 그저 공식 방송 나갈 때뭐저 항상 케빈님 보고 케빈님하고도 뭐몇 마디 이야기 계속 하고 뭐. 그 케빈님도 그리고 비로그인으로 재방송을 봤대요. 아니 기왕 케빈님 들어오실 거면 로그인 좀 하셔가지고 좀 팬가입도 좀통 크게 좀 해주시고 좀 그러시지. 그래야 제가 좀 약간 동기부여를 좀 받는데. 저기요, 케빈님. 어쨌든 다음번 공식 방송 나가면, 근데 아마 올해는 아마 좀 케빈님이 작년에 비해서는 아마 좀덜 털리실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다른 인터넷 방송에 비해서 아프리카 TV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깨끗했대요.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올해는 아프리카 TV가 오히려 다른 인터넷 플랫폼보다 훨씬 더 깨끗했대요. 오히려 유튜브 쪽이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 거기는 일단은 유튜브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한국 플랫폼이 아니잖아. 대신에 유튜브는요, 그 구글의 그 커뮤니티 가이드가 엄청 빡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프리카 TV보다도 제재가 더 심해요. 그 구글 쪽에서는 아프리카 TV 제재가 오히려 더 심해요. 그 뭐냐, 어떤 유튜버가 막한뭐 30 몇 번째 막 유튜브 채널 막 만들고 지금 어떻게 지금 막 버틸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했는데 거기서도 영구 그 제재 받아가지고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로. 참,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관련 그 저작권 이런 게요, 또그 일본 쪽 애니메이션 쪽이 저작권 쪽이 엄청 빡세요. 닌텐도 쪽은 그 게임 음원만 그 저작권 그 수입을 자기가 갖고 가거든요, 닌텐도가.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 도라에몽 만든 회사 아세요? 그 도라에몽 쪽은요, 도라에몽이라는 컨텐츠가 그 다른 그 2차 창작이 되는 거를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도라에몽 갖다가 그 컨텐츠를 그 만들어 그 컨텐츠 게임을 했었던 어떤 유튜버 분이 구독자가 67만인데
가차 없이 채널이 삭제가 됐더라. 조심해야 돼요, 저작권. 이게 한국 관련 저작권보다요, 이 해외 거 관련 저작권이 더 빡세요. 특히 일본 쪽은요, 이의 제기를 해도요, 잘안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짱구는요, 아니요, 통보는 해요. 통보는 하는데,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경고를 받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거를 삭제를 해도요, 경고는 남아요. 경고는 남아요. 그리고 제재 기간이 한몇 달씩 가요. 한번 제재 받으면 몇 달씩 가고, 삼진아웃 당하면 끝.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 제재 기준이 있어요. 그 어떤 수위냐에 따라서 몇 3일 정지, 뭐 7일 정지, 뭐 15일 정지 뭐 이런 그 수위들이 있어요. 근데 임팩트가 좀 커. 그럼 막몇 달씩 정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고 영구 정지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가끔씩 아프리카 TV가 사과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사면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면된 분들도 몇분 있어요. 참고로 재방송에서는 재방송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특사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강력해요. 그 저는 제재가 엄청 빡세요. 그러니까 짱구는 못 말려 쪽은, 그러니까 회사가 달라요, 도라에몽하고. 하여간요, 여러분, 일본 애니 쪽은 컨텐츠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진짜 속 편해, 일본 쪽은. 그렇구요. 뭐 국정감사 얘기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끊어서 가기엔 좀 약간 그러니까, 아, 그냥 여기서 좀 끊어서 갈게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가가지고. 그 짱구는 못 말려 그 작가분이요? 저작권 귀속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세웠다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소속된 회사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갔겠죠?